안녕하세요. 공유기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구일역에 있는 구일역 21st 오피스텔 홍보관에 왔습니다. 모형도를 보시면은 이게 세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 건물입니다. 총 216세대를 분양하고 있고요. 투룸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이 투룸이지 복층까지 하면은 방이 4개이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여기는 특히나 유동인구 30만 명이 모여있는 신드림 역과도 가깝기 때문에 그게 큰 장점이고요.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로구 개발계획 최대 수역지역입니다. 신안산선이라든지 CJ공장부지, 구로 차량기지 등 개발 호재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여기 모형도를 보시면은요, 여기 팀장님 여기 한번 와주시죠. 이게 지금 3개동으로 구성됐는데 이쪽이 이제 남향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서향이고요. 다 좋습니다. 이 서향은 왜 좋냐면 이렇게 앞으로 안양천 뷰가 보입니다. 남향은 말 그대로 남향이라서 좋고요. 이제는 입지들을 보면서 개발 호재랑 교통편을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입지도에 왔습니다. 입체주에서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또 교통편을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발 호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9일 21st 현장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위치 너무 좋죠. 일단 학세권이 그 압권입니다. 9일 초등학교, 9일 중학교, 9일 고등학교 이쪽이 다 도보로 2, 3분 거리 학세권이 가장 핵심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한국철도공사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여길 갖다 이제 광명 쪽, 이쪽 광명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광명에서 반대가 좀 심하긴 하지만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이게 이제 이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복합 뭐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4,000세대가 이제 입주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어 놨죠. 구례차량기지 이전 후 복합단지 개발 예정이라고. 그리고 이쪽이 그 생각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공장 이전할 것이고 CJ제일제당 이것도 이제 공장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전해 가면서 맞물려 가지고 이제 개발 호재가 굉장히 넓습니다. 다 개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서부간선도로 지하가 되면서 그 주변의 환경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그 생활 인프라도 이렇게 병원이라든지 주변에 탄탄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로 21st에 몇 가지 이제 특장점이 있는데 밑에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선착순으로 스텔라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식 서비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컨서지 서비스도 들어가고요. 미팅룸도 이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개발 호재가 있고요. 더 중요한 점은 지금 9일 21st가 조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전화 주시면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호조건이 있으니까요. 꼭 연락을 주시고요. 이제는 유니트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예, 유니티 왔습니다. 샘플하우스인데 보시면은 30.85 제곱미터 A타입입니다. 들어오시죠. 예, 들어오시면은 거실이 굉장히 넓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투룸인데 복층이 있기 때문에 복층에도 방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쌍복층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방이 4개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뭐 두세 명이 사는 건 충분하고요. 여유가.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마스터룸입니다. 안방이라고 보통들 표현하는데요. 한쪽 면을 보면 이렇게 와이드 창, 통창이 있어가지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 안방에 있는 이제 화장실입니다.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건식 세면대가 있고 그 옆에는 좌변기가 있습니다. 이제 작은 방을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예, 작은 방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 알차게 꾸며가지고 소재로 만들 수도 있고요. 방으로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여기도 창이 있어 와이드 창이 있어가지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는 주방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방은 이제 일하기가 편하게 이제 일자형 동선으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그 비스코프 냉장고 삼성
굉장히 좋습니다. 다 빌트인 시스템 풀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수납 공간이 이렇게 다 놓여 있고요. 여기 그 팀장님 여기 한번 여기 비춰주시죠. 여기 보시면은 싱크볼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일하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3구 하이라이트 쿡탑.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삼성 오븐 렌즈입니다. 저기 그 빌트인을 제대로 잘 같이 씁니다. 이제는 복층을 갖다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복층을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일람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아까 설명을 못한 세탁기랑 건조기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는 신발장이 있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럽겠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향균, 살균이 다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잘 보셨나요? 916 2NE 퍼스트 개발 호재가 지금 주변에 차고 넘칩니다. 이런 916 2NE 퍼스트를 갖다 계약 분양을 받으신다면은 아마 입주 시점에는 굉장히 자산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뜻이죠. 아직도 좋은 층과 좋은 호수가 남아 있으니까요.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했듯이 정말 좋은 조건으로 다시 분양을 하니까요.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